그날 오후 어머니가 이를 붙잡았다. 아이고,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질게 뻗어지니 그래서 이렇게 안 나오고 있네. 좀처럼 풀리지 않는 서운한 마음을 달래고자 일에 몰두하지만 일하면 할수록 부하가 치민다. 아들에게 빨리 해달라고 해도 늘 미적거렸는데 며느리에겐 번개뿌리라니. 아이고, 이런 것도 다. 아들! 이런 것도 하나 정도 남고 이건 열면 다 터져. 늦으면 다 철거해야. 여기 엎어놓고 저런 건 철거해야 하라고. 작년에 동파로 도자기 몇 점을 버렸는데 어찌 올해도 이럴까. 아들! 아들 안 했나? 네? 아니, 빠져나오는 이런 것도 다 철거하고 해야지. 어떻게 그렇게 꼼짝도 안 하고 다 이렇게 늘어만 놨어.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런 거 다 올라서 이거 다 엎어놓고 해요. 얼마는 다 터져. 호통을 쳐도 아들은 꿈쩍을 안 한다. 그럴수록 더 속이 끓는 건 어머니다. 당장 이제 아들이 늙어서 말이나 드려야지. 네 아까 갖고는 저 긁어다 뭐. 뭐를요? 저기 저 숫자 긁어 놔놓은 거. 미리 좀 얘기를 했으면 나도 계획을 잡을 거 아니에요. 계획 안 잡으면 허면 될 거 아니요. 아니, 내가 지금 오늘 무슨 일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그 일을 하는데 갑자기 와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.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은. 미리 그거 뭐 이러는 거 미리 얘기하고 있어. 그냥 헐대 새기면 얼른 해야 하는데 아니 그저렇게 있으니까 나 열받는다고. 한 번쯤 말을 들어줄 수 있을 텐데 아들은 그러는 법이 없다. 왜 속상함은 다 어머니의 몫인 걸까. 자기가 돈 갖고 와서 저것 좀 잘라서 네 아까로 아니 보일러실에 갖다 놔. 저기 나온 거 저거 지은 거 잘라서. 어디 있는 거예요? 자기 장작 있는데 이거 지은 나무 좀 잘라. 여기 쪽에 다른 나무 자를 게 더 있거든. 이거 다 잘라놓고 그러고 나서 해드릴게. 아, 오늘 자르는 거 거기 잘라 가서 지금 가서 오늘. 아니 그 그렇게 지금 그냥 가서 그 잘라 빨리. 갑자기 뭐 이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어떻게 해요? 갑자기 언제부터 그 자르라고도 안 자르잖아. 그게 돈 갖고 잘라 빨리 가서. 결국 아들이 두 팔 들었지만 어머니에겐 상처뿐인 승리다. 아이고, 그냥 내가 그냥 말해야지 뭐. 그렇게 말 안 듣는 거 자꾸 다 하다 보면 나만 열받아. 어머니 속만 붉게 태운 채 하루가 끝났다.